자, 영어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오늘 이제 6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탕아. 에, 탕아라는 것은 그 욕망이라고 그랬죠. 욕망. 욕망 가래. 탕아. 이전 important concept in Buddhism. 불교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다. 이런 얘기고. 에, thirst, desire, longing, greed, either physical or mental. It is physically, typically translated as a craving and is of three types, karma tanga, to bhava tanga, and viva tanga. 이런 게 있던 얘기고. Tanga appears in the Four Noble Truths, wherein tanga is the cause of dukkha, suffering, pain, unsatisfaction is and the cycle of repeated births, becoming and death. 그러니까 이 탕하는 탕하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갈증 몸에 그 목마르면 갈증이 생기죠. 갈증. 그 다음에 뭐 욕망, 갈망,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탕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탕하의 개념이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가래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는 깔마탕하라는 게 있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예, 감각적 쾌락. 또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사성제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탕하는 괴로움. 고통, 불만족의 원인과 반복되는 탄생, 생성, 죽음의 이제 순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 탕하는 또 애욕, 탐해, 가래 등등의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는 12인연 중에 이제 하나이고, 그러니까 탕하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비자. 아비자는 무지라고 그랬죠. 무지. 무지라는 거는 이제 그 형이상학적 실제 본질, 특히 실제에 대한 무상과 무와 거리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이제 무상하지 않습니까? 일체라는 거는 항상 뭐가 항상 하는 게 아니거든. 항상. 설사 이 우주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 언젠가는. 우리 뭐 하루하루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까? 재행무상. 항상 하지가 않아요. 무상. 그 다음에 무아. 제법 무아라고 그러지. 모든 것은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 대한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 거기에 대한 무지. 아비자라는 거는, 이 아비자라는 거는 무지. 이러한 무상과 무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모르고 오해하고 이런 것을 무지라고 그래요. 무지. 이것이 바로 고통, 또 불만족의 근본 이제 원인이 되고 불교 현상학에서 반복 출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첫 번째 연결고리로 이제 주장입니다. 또 이걸 이제 무지라고도 하지만 무명이란 말을 많이 쓰죠. 무명. 무명 중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명 중생. 우리 중생을 갖다가 무명. 왜 무명이냐? 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무지하고 무명하다. 왜 그러냐? 무상의 도리를 모르고 무아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 있는 줄 알고 항상 내가 뭐 이렇게 나라는 존재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잘못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아비자가 생기는 게 무명이 생기는 뭐 무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요한 불교수로이고 번뇌 이건 또 무명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자꾸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번뇌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거기에 집착하고 모든 것이 영원하다. 모든 나라는 존재가 뭐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랬는데, 무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번뇌의 다른 말이에요. 번뇌. 번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명이라는 것은 번뇌란 번뇌망상과 같은 얘기입니다. 번뇌망상과.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한역을 할 때 이렇게 쭉 그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쭉 갔다가. 예, 그래서 그 이제 어리석음, 예? 모아. 그렇기 때문에, 이 탕하와 아비자를, 탕하와 아비자를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연결되지요. 아까 부처님의 기본 교법이 이제 사성제지 않습니까? 사성제. 네 가지 고귀한 진리. 고진멸도, 고진멸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제 기본 교법, 고진멸도. 고진멸도. 확실히 이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삼법인. 삼법인이라는 것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이 삼법인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를 제대로 이제 그 이해를 해야만이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이 이제 어디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그 중요한 말하자면 기본 교법은 고. 고가 왜 생겼느냐. 고. 고는 탕하와 아비자에 의해서 고가 생기는 것이다. 탕하는 욕망이라고 그랬죠. 욕망. 또 아비자는 무지, 무명이라고 그랬죠. 욕망과 무명과 무지 때문에 괴로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 괴로움을, 그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제거하는 그 멸, 고진 멸도 할 때 멸, 없애는 것이 이제 팔정도와 37 이제 조도품. 그래서 수행이, 불교는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인식을 하고, 그냥 뭐 머리로만 이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슈라마나들은, 사문들은 모든 자기 세속적인 뭐 가정이랄지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이제 집을 떠나서 얻어먹으면서 걸식을 하면서 이제 숲속에서 나무 밑에서 동굴에서 살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그 도를 닦은 겁니다. 도를. 그것이 이제 사문이에요. 사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뭐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밤낮 그렇게 뭐 얻어먹고 다니면서 뭐 어디 그런 숲속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 정신은. 그러니까 사문 정신이라고 그러죠. 사문. 슈라마나. 사문 정신이란 게 뭐냐. 바로 그게 출가 정신이에요. 출가 정신. 출가를 왜 하냐. 출가는. 이러한 도를 닦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출가를. 출가를 하는 목적이 이제 이 고를, 고를 갖다가 이 고통을 갖다가 제거해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어디 뭐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혼자 그냥 조용히 무슨 별장처럼 지내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선 나부터 이런 고와 고를 해결해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도를 닦고 그것을 성취했으면은 부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파를 해야 돼. 전파를.
불교의 생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교의 역사는 부처님이 최초의 설법을 함으로써 불교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자기만의 어떤 그 안일한 그런 수행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도를 닦았으면은 남에게 전파하는, 포교하는, 전법하는 그 포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불교의 목적이요. 불교의 이제 말하자면 본분입니다. 그것이. 근데 요즘 보면은 포교 전법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아, 나만 그냥 편하면 된다. 아, 주위에서 큰 뭐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이제 하는데, 예, 불교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물론 도를 닦아서, 예, 도를 닦는 것도 이제 첫째는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닦았으면은 이것을 남에게 전파해야 된다. 자, 6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